금리 인상과 환율이 올라온 부분을 반영을 했다. 지금의 상황은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와 시스템 리스크를 안고 가면서 수급으로만 움직이는 시장이다. 그거는 화재는 얘 결함이 아니잖아요. 다시 이런 좋은 화려한 날이 올 수 있을까? 그거는 소위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온다라는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인 면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코스피는 오늘은 조금 반등했는데 어쨌든 2200 초반대 코스닥도 뭐 680, 90 뭐 후반대인데 현재 주식시장 점검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2226포인트인데 네. 직전에 저점이 2130포인트대였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3300포인트에서 빠진 거니까 정말 엄청나게 빠진 거고요. 그리고 우리 환율도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환율 대비 따지고 보면은 한 40% 이상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빠진 상황이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만 말씀 좀 드리면요. 네. 요즘에 이제 주의 깊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지금 지난주 목요일 날 미국이 CPI, 9월 CPI 발표를 했어요. 그날 저점으로부터 급반등을 했죠. 맞아요. 원래 미국 증시는 하락했다가 반등했고 예. 우리나라 증시는 폭등했고. 예, 화면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3.15%가 네. 지금 나스닥인데요. 네. 3.15%가 저점이고 종가가 플러스 2.23%니까 몇 퍼센트예요? 5.3% 하루 변폭을 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3% 하락했어요. 그 다음날 또 3% 상승을 했습니다. 왜 이런 거죠?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냐면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시장의 전반적인 움직임은 환율과 금리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국채수익률 금리를 잘 보세요. 그걸 보시면은 2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4.5%,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4% 정도 딱 가놓고 그러고 나서 크게 하락도 크게 상승도 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유가는 지금 올라갔다 내렸다 하지만 좀 하향 안정화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 보세요. 113까지 갔다가 지금 112 살짝 아래로 떨어졌는데 어저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보시면 어떤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은 그러한 지표들이 일방향으로 계속 올라가거나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뭘 볼까요? 달러데스를 볼까요? 지금 달러데스 차트 한번 보세요. 네. 여기 보시면은 그전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의 지금 있잖아요. 네. 물론 지금도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가만히 보시면 뭐 조봉으로 보면 추세라는 거 확실하게 더 보이죠. 확실하게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이게 이 고점을 더 돌파하지도 저점을 깨지도 않은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즉 이거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시장에서 시장의 변동성을 주는 가장 큰 주요 요인인 환율과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국채 수익률도 그냥 한번 볼까요? 뭐 제가 이거 누르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로 그냥 하려고 하는 건데 네. 여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볼게요. 얘도 보면은 최근 들어서는 올라왔다가 지금 옆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옆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 지금의 상황은 저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그동안의 시장을 끌어내렸던 물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금리의 인상 그것으로 인한 국채 수익률의 상승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율 네. 이 두 가지 환율과 금리의 문제인데 환율과 금리의 움직임이 최근 들어서는 더 위로 추세적으로 가지도 않고 더 밑으로 가지도 않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제 국채 수익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5%까지 간 것, 달러데스가 113까지 간 것 이것을 고점으로 둔화된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네. 그것을 고점으로 이제 멈칫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표현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시장이 금리 인상의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는 고점 그리고 물가의 고점, 환율의 고점을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기적 분석을 하니까 기적 분석으로 볼 때 1월부터 따져서 빠졌을 때 1차 하락하고 반등 줬고 2차 하락하고 반등 줬고 이번에 3차 하락을 한 거예요. 거기에 나스닥이 만 포인트를 위협했습니다. 18,800포인트까지 갔거든요. 즉 통상적으로 엘리엇 파동 이론의 5파동이죠. 3차 하락까지 하고 나서는 시장이 단기 저점을 형성하던 중기 저점을 형성하던 저점을 좀 형성하면서 그리고 반등을 모색하는 구간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은 올라갈 때도 오파동, 내려갈 때도 오파동 상당히 많이 있었고 이것을 중간에 뭐 소파동이다, 뭐 중간파동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이번에는 아주 매끈하게 오파동까지 상승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만포인트 근처까지 갔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온 이게 금리 인상과 환율이 올라온 부분을 반영을 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리와 국제 수익률과 환율을 보면 이제 거기서 멈칫멈칫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도 여기서는 이제 멈칫멈칫할 이제 그런 단계에 와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단계에 와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 시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그 변곡점이 이제 바이어로 왔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해요. 네네네. 3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아.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4분기의 가이던스와 내년 가이던스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을 가만히 보시면 지금은 관심이 4분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4분기 실적 발표는 내년 1월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관심이 아니고 내년도에 어떨 거냐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그러니까 내년 시황을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이던스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년 시황을 판단할 수 있는 실적 어닝 시즌이 이번인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11월 8일 날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서 G20 정상회의가 바로 있습니다. 네. 뭐 지금 푸틴 대통령은 뭐 미국 바이든 대통령 만날 여유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은 비정상이라서 안 만나겠다. 안 만나고 싶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번에 시진핑도 초대를 했고 푸틴도 초대를 했고 젤렌스키도 초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논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할 것이 않아요. 딱 들어봐도 사실은. 주요 관계자는 다 와 있는 거죠. 예, 전쟁도 걸려 있고 지금 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충받고 있고 그게 인플레이션이 또 공급망 왜곡으로 인한 인플레이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하튼 간에 만약에 만난다면 뭐 한마디로도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번에 지금부터 한 달 사이가 네. 한 달 사이가 내년도의 시황을 결정지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구간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네. 일단 길적으로도 보면은 금리와 그리고 환율을 반영하면서 여기까지 떨어져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요번에 9월 CPI 굉장히 안 좋게 발표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 터미널 레이트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급반동을 줬어요. 쇼크업을 했어요. 그렇죠. 그날 또 매도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거래량이 늘면서 변동성이 막 커지면은 이거 뭔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빠졌을 때 지금 막 변동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주가가 막 올라간 상태에서 변동성이 생기면 뭔가 좀 불안하죠. 이거 지금 빠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올라간 상태.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가다가 부딪힌 건가 이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저점을 형성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지금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사실은 시장의 움직임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즉 3차 하락을 마무리하고 나스닥 만 포인트 근처까지 떨어진 이 상황 속에서 추가 하락보다는 그동안의 숏을 매도 플레이어들은 여기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100의 이익이 있었다. 그러면은 한 10%나 20%는 이익 실현 차익실현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쇼커버가 있는 거고 쇼커버에서 올라오는 거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올라오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아니야 아직 아니야 경기침체가 아직 남아 있잖아. 또 위기도 올 수도 있잖아. 내년에 역대급으로 경기침체가 올 수도 있어. 그래서 올라가면 또 두들겨 맞고 이런 식으로 지금의 시장은 그동안의 시장에서 시장의 움직임을 줬던 금리와 환율, 물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지나갔고 지금의 상황은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와 시스템 리스크를 안고 가면서 그 중간 단계에 껴있으면서 이도 저도 아닌 상황 속에서 수급으로만 움직이는 시장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은 더더욱 그래요. 우리 시장 보시면서 좀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 3% 하락했는데 어제, 오늘은 지금 화요일이에요. 미국이 3%나 급락을 했는데 어제 강보합을 끝났어요, 우리 시장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3% 이상, 3.4% 급등했거든요. 지금 보세요. 강보합이에요. 오늘 아침 시작했다 다 밀려버려요. 네. 그래서 미국이 급락을 했을 때 외국인들이 선물과 또는 현물 프로그램, 비차입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면서 반등을 해줬거든요. 근데 오늘은 미국이 급등했는데 그래서 좀 뭔가 희망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과 또 현물을 지금 팔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요. 지금 현재 한번 보시면요.
고객들이 지금 선물을 4,500개 팔고 있고 프로그램에서 2,000억 비차익 모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뭘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의 시장은 그동안 있었던 금리, 환율, 뭐 물가, 전쟁 뭐 이런 거 가지고 움직이는 단계는 이미 다 지났고, 보시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월봉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참 안타까워하겠지만, 야, 몇년 전에 들어간 거죠? 11년 전에 고점을 하향한 거잖아요. 하향했지 않습니까? 2011년 고점이 얼마였냐면 2,231포인트였단 말이에요. 그걸 하향하면서 2,130포인트까지 갔잖아요. 그 얼마나 많이 빠진 겁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강력하게 매도 숏을 칠 거냐? 우리나라 환율 1,445원에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환율만 만약에 바라보고 거기다가 대고 베팅할 거냐? 더 올라갈 것을?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도가 줄어든 거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것은 뭐 한간에 또 기사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돌아오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쇼커버 하는 거다. 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강력하게 매도를 더 여기서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게 아니고, 이게 또 올라오면 또또 매도 때리겠죠? 올라오면요. 그러니까 시장도 보면은 시장이 빠져가지고 있으면은 쇼커버해서 좀 올라오고, 올라오면 또 매도 때리고, 이러기 때문에 시장이 밑에서 변동성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그러한 변동성의 구간, 즉, 시장을 움직이는 지표에서 움직이는 구간이 아니고, 시장을 전반적으로 눈치 보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번 3분기 어닝의 결과, 그리고 다음 달에 초에 있을 FOMC 회의와 그리고 미국의 중간선거 이런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그냥 수급에 의해서 종목별로 움직이는, 그렇게 지나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 이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내년 얘기 가이던스 나오면 어떻게 보시는데요, 부장님? 요번에 이제 실적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특히 미국이 그랬는데요. 미국이 한번 차트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요. 나스닥의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확실하게 장대 음봉이 나온 적이 몇 차례가 있었어요. 일단 가장 크게 나타난 게 여기인데, 2022년 4월이잖아요. 이게 1분기 어닝 시즌이잖아요. 실적 발표 나고 나서. 그러면서 1분기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2분기에 가이던스를 확 낮췄어요. 그러면서 그때 폭락했습니다. 뭐 마이너스 20% 막 15% 막 폭락했어요. 그리고 나서 4, 5, 6 지나고 나서 7월에는 반등을 줬잖아요. 시장 자체가 3개월 후에 반등 준 부분도 있지만, 7월에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또 실적 발표를 해서 3분기 어닝을 또 낮춰놨거든요. 그런데 왜 7월에 반등을 줬느냐? 그 1분기에는 실적이 좋았는데 앞으로 안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거고요. 이때에는 실적이 또안 좋은 걸 반영을 하고, 그보단 좀 괜찮았네? 그런데 다음에 또안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밀린 거거든요. 그러면 요번에는 이제 바이아웃으로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가이던스를 이제 낮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속속 먼저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를 보면은 실적 가이던스를 계속 낮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실적 가이던스의 감익의 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무슨 표현이냐면요. 1분기에 실적이 100억이 나왔어요. 그냥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100억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20% 감익이라고 해서 80억 정도가 2분기에 나올 거다. 감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근데 2분기에 대해서 3분기에는 80억에서 또뭐한20% 감익돼가지고, 그럼 80에서 16억이니까, 80에서 16 빼면은 뭐 64. 64억 정도 될 거다. 60억 정도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요번에 실적 감익을 가만히 보면요. 60억에서 뭐 30억, 45억. 이렇게 대폭 낮추고 있어요. 이렇게 대폭 낮추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낮추는 폭이 줄어들면은 이제 기업 이익의 저점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시장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속에서 요번에 그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이던스에서 이번에 낮추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 감익의 폭이 줄어들면서 터닝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런 가이던스에 커멘트가 나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낮추면은 시장에서 충격을 좀 받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난 4월보다는 충격이 크진 않아요. 종목들 지금 발표하는 거 보니까. 네, 그런 상황 속이고요. 또한 가지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미 1분기에서 2분기, 2분기에서 3분기에 실적의 감익 부분을 대폭 낮춘 기업들, 낮춘 섹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반도체도 그랬고요. 대폭 낮춘 데도 있고, IT 쪽이나 성장주 쪽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미 다 나머지 낮춰놔가지고 더 낮출 게 별로 없어. 얘네들이 터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굉장히 주의할 점은 뭐냐면, 1분기에 실적이 괜찮았는데 2분기에도 괜찮았어. 3분기에도 괜찮을 거야.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요번에 4분기나 내년도에 감이 될 거야 라고 하면 요번에 때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잘 버텼던 종목들 이런 게 향후에도 더 좋을 거 아니냐. 네. 그거는 이론적으로 맞기는 하지만 요번에 3분기의 실적 시즌에서는 그동안의 실적이 좋다고 해서 잘 버텼던 섹터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맞고 수급에 의해서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요 두 가지를 요번에 체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감익의 부분은 지금 3분기에서 4분기 낮추는 감익의 부분을 보면은 상당히 진짜 뭐 40% 50% 낮추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내년도에 그만큼 또 반토막 내는 감익을 지금 바라보면서 갈 거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은 감익폭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지난 4월에는 막 15% 20%씩 하락을 했는데 요번에는 뭐 5% 6% 이렇게 하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그 감익의 폭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좀 맞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익의 폭이 별로 없었던 섹터들. 네네. 얘네들은 이제 조금이라도 감익의 폭이 발생이 되면은 이제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제 매물을 맞고 내려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장님 말씀드리면 부장님은 지금 뭐 크게 반등할 거라고 보지도 않으시는 것 같긴 하지만 또 저점은 어느 정도 형성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약간 박스피? 그건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장기 차트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코스피 장기 차트를 보시면요. 누가 보더라도 과거의 경험상 보면 그리고 뭐 어떤 상황이라도 항상 안 좋을 때는 우리 외환위기 때 볼게요. 우리 뭐 여기가 외환위기 때예요. 277에서 1000까지 갔고 그리고 IT 버블 붕괴 있었고 그리고 이게 IT 버블 붕괴고 이게 외환위기예요. 네. 이렇게 외환위기를 맞고 나면은 앞으로 수십 년간 경제는 돌아설 수 없을 거야. 앞으로 수십 년간 시장은 안 좋을 거야. 이거 리먼 때입니다. 여기가 앞으로 미국 경제는 수십 년간 돌아서지 못할 거야. 항상 굉장히 좋지 않고 정말 전 세계가 다 망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가장 최근에 팬데믹 때도 앞으로 안 좋을 거야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공간에서 전부 다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는 인플레이션 시대, 고물가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심지어 이런 얘기 월가에 그런 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주식에서는 수익률을 기대하지 마라. 가치 투자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정도로 앞으로 미국 경기는 계속해서 좋지 않을 거고 주식시장도 계속해서 좋지 않을 거야. 기껏 해봤자 반등일 것뿐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과거에도 그랬어요. 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 액면을 뭐 믿지 말자라는 게 아니고 그걸 바라보고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나중에 시간의 문제이지 올라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사실은 그래요. 지금도 그럼 저점이 왔냐 안 왔냐 질문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네. 사실은 딱히 답을 내릴 수가 없지만 고점으로부터 지금 뭐 이만큼 40% 가까이 지금 떨어진 상황이 돼. 이런 네. 상황은 거의 위기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결국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다시 반등을 주었는데 그러면 요번에도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반등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상 얘기하는 게 이 고점에서 우리 팔지 못하고 내려온 건 뭐 때문에 못 팔았어요?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다를 거야. 4천 간다. 네. 요번에 떨어질 때도 네네. 여기서 이제 못 가. 왜? 이번엔 다를 거야. 달라. 그 똑같은 거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은 시장은 금리에 의해서 움직였고 기준금리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년도에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내년 10월에 2023년 10월에 지수가 이거보다 위에 있을까 아래에 있을까 그냥 그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번에 하락한 이유가 물가 때문에 발생한 금리 인상이잖아요. 네. 그럼 내년에 물가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더. 다 떨어질 거라고 많이 보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게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경기 침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내년도에. 내년에 경기 침체 될 거라고 저도 봅니다. 네. 그래서 경기 침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물가가 계속 고공권으로 있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물가가 쉽게 안 떨어지는 이유는 지금 공급 사이드에 있는 물가는 많이 떨어졌어요. 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유가. 그리고 지금 가스 가격도 어떻게 폭락했습니다. 원자재 가격들. 그리고 농산물 가격도 다 떨어졌어요. 근데 뭐가 지금 안 떨어지고 있느냐. 소비 섹터에 미국인들이 아직까지 돈들이 좀 주머니에 있어요. 네. 그 소비 부분이 아직까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금리 인상을 하면서 파월 의장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소비 줄여야 된다. 소비 이제 앞으로 어려워질 거니까 경기 침체 될 거니까 당신들 소비 줄여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금리 인상되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저도 그렇고 제가 어디 방송에서 그 방송을 했는데 네. 우리 지금 수입이 줄어들고 네. 물가는 더 올라서 이자는 더 내야 되고
그러면은 그냥 심령적으로 소비를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드는 게 천천히 줄어들지만 소비가 줄어들면서 결국은 내년에 물가는 떨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내년에 물가가 떨어지면은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미국의 월가에서 연준에서는 네 시장 너희들 지금 김치국 마시지 마. 우리 금리 인하 절대 안 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뒤통수 치고 어느 날 갑자기 금리 인하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물가 때문에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는 동결할 거고 금리 동결 이후에 경기 침체가 되면 인하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떨어진 게 물가와 금리 때문에 떨어졌다면 네. 물가가 둔화되고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하기 시작하면 올라갈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올라가는 쪽으로 보는 게 타당해요. 네. 지금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진입을 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아직도 겁을 먹는 이유 그게 뭐냐.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물가로 인한 금리 인상의 지표 때문에 떨어졌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만일 여기서 더 떨어진다 이렇게 네. 그러면 이거 뭐 때문에 떨어지느냐? 실적? 경기 침체. 네. 경기 침체가 되면 기업이 실적이 떨어질 거고 기업이 실적이 떨어지면서 기업들이 디폴트하는 기업이 생길 거고 네. 그러면 금융 시스템 위기가 발생할 거고 이게 남지 않았냐라고 주창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조짐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네. 크레딧 스위스 구조조정 한다는 거. 네. 느낌이 굉장히 안 좋은 느낌들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외환 위기도 맞았고 리먼도 맞았는데 그 전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금융권의 어떤 회사가 안 좋다라든지 네, 네. 또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안 좋다라든지 네. 구조조정 들어간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결국은 거기가 부도가 나면은 연쇄 부도가 나면서 시스템 위기로 가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지금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바라보면서 이게 2m로 더 떨어질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매수세가 시장이 없는 곳, 시장이 이렇게 취약하고 뭐 지금 시장이 못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선물 거래에서만 막 움직이고 그리고 공매도에 막 휘둘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는 정상적인 흐름에서는 떨어질 수 있다고 쳐요. 이 비정상적인 흐름에서 위기가 발생돼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현금을 지금 비축하고 있으면서 현금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건 타당한 일이에요. 타당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는 아껴서 현금을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저는 심지어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후배들한테는 혹시 안 쓰는 골프채이나 안 쓰는 카메라나 안 쓰는 명품백이 있으면은 요번에 좀 팔아서 현금 좀 마련하면서 허리도 졸라매고 현금을 좀 확보해야 되는 구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미 있는 현금은 써버렸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현금을 갖고 계신 분은 이제 심플해요. 주식을 가지고 주식 100%를 가지고 여기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주식 100%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서 팔아서 이렇게 떨어지면 사야지 이 판단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가장 골치 아픈 거지. 네. 현금을 갖고 있거나 하는 분들이 언제쯤 들어가야 되냐는 그냥 좀 기다리면 되는 거죠. 즉 지금 시장에서는 모두 다들 이게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시장의 신뢰, 시그널 이런 부분만 나타나면 곧바로 터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연준에서도 지금 연준이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경기 침체를 연준이 유발시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좀 전에 수요 사이드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물가 둔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소비가 지금 계속 줄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가 줄지 않은 거는 돈이 있는 거고 돈이 있다는 거는 뭐 지금 고용 상태도 괜찮고 또 국가에 주는 돈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한 네. 방법은 하나뿐이 없어요. 경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제이미 다이 뭐 이런 분들이 네. 방법은 하나뿐이 없다. 경기 침체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그래야지만 물가 떨어진다. 경기 침체 들어가가지고 고용이 이제 안 좋아지면서 막 해고되고 그래야지만 이들이 소비 안 하고 네. 물가는 정상화된다. 이렇게까지 무서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은 가만히 보면은 어찌 보면 굉장히 해프닝이고 웃기지 않아요? 연준이 네. 경기 침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라고. 경기 침체 가라고. 그래야지만 이게 해결이 되니까. 그렇지 않고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액면 그대로 믿고 많은 석학들이 얘기하는 걸 믿고 가본다면은
그렇다면은 지금의 상황에서 함부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전세계가 덜덜 떨면서 지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서 내가 어떤 전략을 가져갈 거냐. 현금 가지신 분들 좀 기다리면 된다 했고. 이게 가장 큰 지금 현재 고민이고 연준에서 또 경기 침체로 가야지만 물가가 둔화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시장이 여기서 만약에 폭락하고 경기가 진짜 경착륙하고 시장이 폭락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파월 의장은 역사적으로 실패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은 정말 절묘하게 여기서 소프트랜딩 되면서 위기까지 가지 않으면서 그 사이에 물가는 떨어지고 자기네들은 터닝하는 이걸 만들어내야 돼요.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 종목들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러 군데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내 종목을 관리해 놓고 종목을 관리해 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종목들은 좀 팔아도 돼요. 팔아도 다시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뭐 삼성전자를 갖고 예를 많이 드는데 뭐 삼성전자이든 삼성전기이든 현대차이든 그런 종목들을 지금 팔았어요. 한 달 후에 보면은 걔가 10% 20% 올라가 있을까요? 아니 그냥 이 근처에 있을 거예요. 이 근처에 좀 위에도 좀 위일 수도 있고 좀 아래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언제든지 이 근처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금을 좀 확보하거나 아니면은 실적도 뭐 별로 뭐 제 소위 쌈박하지도 않고 또 성장 모멘텀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되게 애매모호한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주식에 대해서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여기서 만약에 급락을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목이 있는데 이거는 떨어지면 계속 더 사고 싶은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 종목을 지금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요번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번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의 이런 중요한 변곡점의 이벤트를 넘어가는 게 지금의 전략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국민 삼성전자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 질문 많이 주시는데요. 자,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반등을 줬고 지수는 특히 코스닥은 전저점을 깼어요. 그 지수보다도 삼성전자가 더 세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더 세고 SK하이닉스는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던 거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볼까요? 삼성전자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9월 30일서부터 계속 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어떤 이유를 대냐면은 지금 미중 간 반도체의 경쟁에 우리나라가 수혜가 아니냐 또는 뭐 대만의 갈등이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수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 또는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뭐 메모리 반도체의 저점 구간이 가격이 저점 구간이 내년 상반기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만큼 내려왔으니 이제 손치매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뭐 별의별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쇼커버 같아요. 쇼커버 같습니다. 왜 지금 이 상황에서 9월 말 10월 들면서 이 쇼커버가 들어오기 시작했냐를 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장도 작년에 쭉 떨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 폭락했다가 요만큼 있다. 폭락했다가 반등했다. 또 폭락해서 2130까지 떨어졌어요. 이렇게 폭락이 익은 이후에는 여하튼 옆으로 가던 반등을 하던 연속해서 폭락을 하지 않고 어떻든 반등 모색을 해요. 그리고 지수 자체도 사실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환율도 1450원까지 갔어요. 그럼 외국인들의 머릿속에 내가 외국인 투자자 입장이에요. 그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공매도 제일 많이 한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1조 원 더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면 삼성전자로 이만큼 떨어지는 동안 삼성전자로 이익을 이만큼이나 많이 봤어요.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본 거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대규모로 지금 어떻든 매도를 했을 거니까요. 이런 상태 속에서 지수도 2130까지 떨어졌어. 또 세 차례 정도 하락을 했어. 그런 가운데 10월 들어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증안기금을 쓸까 말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공매도 한시적 금지 할까 말까 거세게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투자들이 거세게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들이 삼성전자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에 우리 미국하고 똑같아요. 100에 매도 포지션을 취해놨어요. 그러면 이 시점이면 그들이 입장에서 보더라도 한 10%나 20%는 일시일환 하고 싶지 않겠어요? 하고 싶겠죠. 그러면 공매도 세력의 일시일환이 뭡니까? 쇼커버 하는 거잖아요. 매수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매수가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이 반도체 섹터의 터닝, 지수의 터닝의 개념보다는
숏플레이어들의 쇼커버의 수급이 시장을 지금 약간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네. 요 잠깐 사이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러면 향후에 중장기적으로는 어떠냐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이클과 삼성전자의 하나의 기업을 바라보기보다는 시황 사이클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시황 사이클에 우선하면서 반도체 사이클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바라봤을 때 그럼 시황이 어느쯤에서 저점을 찍고 기간으로는 어디서 터닝을 할까? 그래야지만 시황이 터닝하면서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오면서 환율 떨어지고 매수 들어오면서 외국인들 들어오면 당연히 삼성전자 사겠죠. 그 시황과 연계된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구간에 들어갔다라고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빠지기보다는 여기서 주춤주춤 하든지 뭐 소폭 반등을 하는 구간에 들어가 있지만 여기서 지금 우리 시황이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지수가 이만큼 갈 거라고 봐야 되는 건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그렇게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냥 제한적 반등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앞으로 상승 사이클로 전환돼야 되는데 네. 근데 지금 요번에 그 삼성전자 CEO께서 지난번에 얘기하신 게 삼성전자 아직 그 실적 발표하면서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기고에서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은 반도체 메모리 가격은 내년 상반기 중에 저점을 찍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가격도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어느 시점 가면은 이 떨어지는 게 둔화되면서 이제 터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요 시점이 나와야 되거든요. 요 시점이 나와야지 삼성전자는 요걸 바라보고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은 그냥 수급, 삼성전자는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지금 자체로 이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어떠냐? 그럼 이제 제가 단기 말씀드렸고 중기 말씀드렸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장기적 흐름에서는 일단은 이거보다는 올라갈 거라는 거는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어떻든 간에 이익이 영업이익이 4조 정도 이상 나고 뭐 순이익도 뭐 그렇게 나는 그런 4조래 40조 그런데 이거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지금 380억이에요 380억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가격이 좀 오르고 그러면 이익은 늘어날 텐데 어느 순간이 되면 380조다 그러면 삼성전자 싸다라는 평가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도체는 앞으로 계속해서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반등은 어느 정도의 반등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10만 전자를 넘어서 이 위에 가려면 삼성전자의 실적 또는 시황의 터닝 이거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플러스 알파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왜 그러냐면요. 이번에 그 미국이 그 반도체 칩포하자 그러고 IR 네. 그 뭐 인프라 감축법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 짓고 만들어라 이런 얘기했잖아요. 네. 그걸 이퀄 뭐라고 부르죠 시장에서 인텔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 법이거든요. 네. 미국에 있는 반도체를 지원하면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도 수혜가 있다 대만보다 수혜가 있다라고 하지만. 아주 공격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 미국의 정책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러면은 반도체 부분에 또 메모리 반도체이든 낸드 플래시이든 여하튼 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기업들이 앞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잖아요. 그것을 뛰어넘는 기술력과 뛰어넘는 플러스 알파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박수권 중기적으로는 올라올 거라고 보지만 그 이상을 바라보려면 그거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지금은 당장 그 논란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장기적으로는 좋긴 보지만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는 쉽진 않다. 네, 전고점 돌파하려면 지수가 3,300인데 3,300 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뭐 1, 2년 사이에 그럴 수 있겠느냐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지수가 못 간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개별적인 기업의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뭘로 가져갈 거냐 했을 때 너무나 중국과 미국의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견제가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뭐 1년 뒤나 몇 년 뒤에 이거보다 높다 하셨으니까 보유자분들은 팔 이유는 없는 거네요. 삼성전자의 부분은 사실은 뭐 그렇죠. 물론 종목별로 다르겠지만 어떤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까 지수하고 똑같은 거죠. 아까 그 지수를 말씀드리면서 내가 이 지수를 가지고 지금 거래하는 사람이에요. 지수를 갖고 거래하는 사람인데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요게 2000 깨고 내려가서 여기까지 떨어질 수, 가능성.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 올라가면 요 정도 올라가겠죠. 떨어지면 2000 살짝 깨지는 요런 게 되겠죠. 네. 그러면 내가 이 주식을 현재 시점에 가지고 있었을 때 여기에 떨어질 확률과 여기 올라갈 확률. 네. 그리고 요 폭 곱하기 요 폭. 그리고 곱하기 요 폭. 그걸 했을 때 지금은 위쪽이 더 지금 배팅을 좀 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똑같이 그렇게 보는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 지수, 이제 코스피, 뭐 코스닥 가지고 이제 PBR, PER 얘기하면서 굉장히 싸다는 이야기. 사실 2600부터 이제 굉장히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훨씬 더 많이 싸졌을 텐데. 예. 근데 앞으로는 성장주의 시대도 아니고 지금 이제 저금리 시대도 아니라서 지난 몇 년 동안에 그 자료를 보면서 이제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예. 하루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예. 이런 코멘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역사적으로 네. 시장이 급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구간에서는요. 과거의 시장의 주도였던 것이 아닌 새로운 게 주도주가 항상 나왔어요. 뭐 다시 말씀 좀 드려보면 긴 역사로 한번 볼게요. 외환위기 맞고 나서 IT 버블을 만들었어요. 네. 이게 IT가 주역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게 올라왔지만 IT가 주역이었어요. 그 IT 버블 붕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다가 네. 그다음에 여기까지 올라가는 중국의 세계의 공장이라 그러면서 중화, 차화정, 조선 뭐 이런 게 10배씩 올랐어요. 네. 엄청나게 올랐죠, 이때. 네. 그걸 리먼 터졌잖아요. 리먼 터지고 나서 다시 오른 다음에 이 긴 시간 동안은 뭐가 올랐냐면 소위 말하는 미국의 빵주와 우리나라의 성장주. 소위 성장주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성장주 시대. 이 중간에 2015년도에요. 2015년도에 제약바이오가 10배씩 오르는 그런 순간이 한번 있었어요. 네. 중간에 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이 긴축을 하고 팬데믹 맞고 나서 올라오는 팬데믹 수혜주라는 게 또 오르고 그랬어요. 이게 매번 다 달랐잖아요. 네. 이때의 주도주가 사그러들고 다른 게 주도주가 되고 가만히 보면 성장주 됐다가 또는 제조업 됐다가 또 성장주 됐다가 제조업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지 네. 위기도 그래요. 위기도 아시아 됐다가 미국 됐다가 유럽 됐다가 이런 식으로 대륙별로 좀 움직이고 그리고 위기의 본질도 달랐어요. 네. 여기는 외환위기였고 여기는 부동산 버블이었고 여기는 그 국가 부채였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달랐어요. 네. 뭐 사실 요건 너무 짧았지만 위기라고 한다면 이건 질병이었고 네. 요번에 뭐 위기가 온다 그러면 위기가 뭐가 올 거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중국 부동산 위기성 있다 또는 국채에서 채권 시장에서 올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무튼 가만히 보면 결론적으로 뭔지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네. 다 달랐잖아요. 국가별로도 달랐고 그리고 위기 극복의 정책이 전부 다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락한 후에 만약에 물가가 정상화가 됐어요. 경기 침체기로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국에서 미국도 중국도 뭐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우리나라도 경기 부양 정책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경기 부양 정책을 뭘로 할 거냐가 다음에 주도주예요. 그게 바이오든 뭐 네, 뭘로 할 거냐가 주도주입니다. 그게 주도주예요. 근데 그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거에 있었던 고퍼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그 성장을 가지고 같은 밸류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밸류라는 게 자꾸 너무 고무줄이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밸류를 가지고 뭐 PER, PBR 가지고 뭐 주가에 뭐 적정 주가 이런 것들을 시장이 좋을 때는 논하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렇게 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후에 그러면 정책이 어떤 정책으로 이게 다음에 시장을 끌고 갈 것이냐 이걸 판단하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금 뭐 그냥 질문을 안 하셨지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뭘로 부양할까요? 어떻든 간에 시장이 미국이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미국이 그 과거에 굴뚝 산업을 리쇼어링 해갖고 그걸 다시 부흥시키려는 그런 노력 많이 하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반도체를 왜 미국이 인텔이나 뭐 엔비디아 뭐 이런 것들 다 있으면서 반도체 메모리를 왜 일본에 주고 일본은 한국에 주고 한국은 중국에 뺏기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규모 장치 산업이고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공예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고부가 산업만 자기한테 남기고 나머지는? 조선, 화학 뭐 나머지 다 준 거잖아요. 네.
근데 다시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네. 다시. 그래서 구경제에 있는 것들을 그동안에 우리가 10여 년 동안 보지 않았는데, 구경제에 있는 것들을 다시 봐야 되는 시점은 분명히 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구경제라고 하면은 예전에 돌아간 구경제 있잖아요.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리먼 전에 있었던 구경제. 우리 맨날 신경제, 4차 산업 이것만 맨날 얘기했잖아요. 네. 지난 10여 년 동안. 근데 구경제에 있었던 것들이 뭐냐면 뭐 차화정 얘기, 화학, 정유, 조선, 기계, 건설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항상 똑같이 가지는 않거든요. 다르게 가거든요.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때 IT 버블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외환위기 끝나고 나서 IT 버블을 만들었고 버블 붕괴가 됐어요. 이때 처음 생긴 게 뭐냐면 저도 이때도 증권회사 직원으로 매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생긴 게 뭐냐면 인터넷이 처음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인터넷이 뭐 인터넷 대표 종목이라고 했던 주식들 어떻게 됐어요? 거의 대부분 망했죠. 그렇죠. 너무 고밸류로 했다가 다 망했어요. 근데 이때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10년 후에 여기서부터 인터넷을 기반하는 산업이 붕이 된 거잖아요. 네. 우리 지금 유튜브 하고 있지만 유튜브 같은 것도 인터넷이나 이런 게 다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된 거잖아요. 똑같이 과거의 구경제 기반이 있어요. 그 기반과 그동안의 세상이 변했지 않습니까? 네. 세상이 변하면서 과거의 구경제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네. 구경제에 플러스 알파를 얻겠죠. 새로운 걸 얻겠죠.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이런 거예요. 정유주들은 또는 화학주들은 가장 탄소 배출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소위 탄소 제로 시대에 가가지고 친환경 에너지를 만든다 그러면은 그런 장치는 정유화학 기업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죠? 또는 철강이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전기차나 이런 거는 가벼워되잖아요. 배터리가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로 가는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경제들이 생기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지금 뭐 거의 엄청나게 좋지 않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특히 또 하나는 뭐냐면 요번에 유가가 지난번에 130달러까지 올라가고 그러면서 오일 국가들이 오일 머니들이 좀 생겼어요. 네. 그래서 대규모 재건 사업과 플랜트 사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것도 보면 플랜트 사업이나 건설 사업이나 아니면은 물론 탄소 중립으로 가지만 정유화학이나 뭐 조선이나 이런 그동안 한동안 얘기가 없었던 그런 쪽에 다시 한번 부흥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충분히 네.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만 고용이 늘고 그래야지만 경제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태까지는 구경제에서 신경제로 넘어오면서 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해고가 되고 그래도 부가치는 계속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같이 데려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을 쓸 건데 어떤 쪽으로 경기 부양 정책을 쓸까라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뭐 해외에서 나오는 뉴스나 이런 거 주시장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다음에는 뭐가 될까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가장 쉬운 게 뭐냐면요. 로봇입니다. 로봇. 지금 미국이 물가가 쉽게 안 떨어지잖아요. 네. 물가 떨어지지 않은 거는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소비가 줄지 않고 있어요. 소비가 줄지 않은 건 뭐냐면 임금이 올랐어요. 임금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때문에 구인난이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임금을 올려놨어요. 임금을 낮출 수가 있습니까? 못 낮추니까 그냥 미국은 뭐 해고해가면서 이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계속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고임금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보다는 공장 자동화나 산업 효율화를 위해서 대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대체하는 것들이 소위 요즘 얘기하는 협동 로봇이라든지 이런 로봇과 관련된 것들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금 내년도에는 제가 보기에는 자율주행이 가장 핫 이슈일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내년 초에 애플카의 베타 버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테슬라카도 내년 초에 이제 선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전기차예요. 지금 1년 동안은 전기차가 각광받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자율주행 전기차가 각광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자율주행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차에 타서 운전하는 기능을 자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한다는 개념이 저는
로봇의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로봇이 앉아서 운전하는 게 자율주행 아닙니까? 그래서 자율주행 개념에서도 AI와 로봇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도 가만히 보면은 계속 로봇 하겠다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과 로봇은 성장 산업이지만 새롭게 가장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시장에서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저는 이런저런 주저리주저리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 어떤 것이 주도주가 돼서 그것이 확실하게 뭐 다시 또 10배가 나는 섹터와 또 종목이 나올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그렇다면 뭐 신이게요? 그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섹터에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이제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이제 오른 거가 이제 그때마다 위기는 있었지만 예. 다시 뭐 부양책이든 뭐든 굉장히 예. 성장했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결국에는 반등하고 결국에는 다음에 또 올라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예. 지금 1990년대부터 다시 미국 주도의 세계화가 계속 됐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다시 뭐 미국과 중국의 갈등, 예.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예. 요즘 탈세계화 굉장히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맞아요. 탈세하게 되면 결국에는 미국은 값싼 뭐 중국에서 뭘 생산하든 뭘 하든 그런 것도 힘들어지면서 예. 뭔가 자본의 효율성이 네. 굉장히 무너지는 것들이 네. 시장에 어떤 증시 안 좋은 걸 좀 줄 수 있지 않나요, 혹시? 지금 가장 문제는 네.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저도 경험적으로 볼 때 네. 아시아에 있었던 외환위기 네. 그리고 미국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그 유럽의 남유럽의 국가들의 국가부도 뭐 이런 게 있었을 때 팬데믹 이런 게 있었을 때 항상 나왔던 게 공조라는 말이 항상 있었습니다. 공조. 그래서 저는 G20 회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G20 정상회의나 재무장관 회의, G7 재무장관 회의 때 결정을 내려서 공조를 내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그 11월에 하는 G20 정상회의에 기대감 하나도 없죠. 그런 기사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공조 물건나 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조는 없다. 그냥 뭐 각자 도생이다. 각자 뭐 각자 도생이라는 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각자 도생이 그 러시아와 거기에 관련된 국가와 그리고 서구와 미국하고의 분쟁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이념적 분쟁이죠. 네. 그리고 중국과 미국과의 분쟁. 이거는 뭐 세계 1위 탈 이제 패권 전쟁이니까요. 이런 틈바구니 속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틈바구니 속에 있으니 그러면 공조에서 소위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글로벌리제이션 공부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다 물건너 갔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세계 경제의 성장이 늦어지거나 후퇴하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후퇴하는 정책을 쓸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 속도가 늦어지는 거죠. 또는 위기를 극복하는, 위기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시장이 하락하고 지금 문제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게 빨리 못 잡는 거는 공조가 안 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러시아하고 공조가 됐으면 벌써 끝났겠죠. 네. 근데 공조가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즉 공조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그 속도가 느려지는 거지 방향은 결국은 계속해서 성장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십몇 년 동안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이었거든요. 네. 그 물가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 목표 물가제, 목표 물가제는 2%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아, 세상 정말 정말 이상해요. 그때는 물가가 제로 물가라 가지고 네. 어떻게든지 물가를 올리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2%까지는 물가를 높여야 돼 그랬단 말이에요. 네. 너무 높으니까 2%까지 낮춰야 돼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네. 왜 그때 물가를 2%까지 높이려고 했을까요? 물가를 높이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없으면 인플레이션 시대보다 더 위험한 디플레이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물가를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낮추는 거지 않습니까? 이 낮추는 게 예전처럼 2% 아래로 쉽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는 고물가 시대로 진입한 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뭐 저보다 훨씬 이제 현명하신 석학분들이나 전문가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가가 예전보다 높다라는 얘기는요. 전반적으로 예전보다 전체 사이즈 자체가 그로스가 커질 가능성이 이제 높아요. 네. 그럴 수가 커진다는 얘기는 시장에서는 네.
기업들로 따지면 전체 매출액이 더, 요즘에 가만히 실적 발표 보면 매출액이 더 높아졌죠. 근데 이익은 안 좋죠.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비용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매출도 전체 같이 다운되느냐가 아니고 매출은 점점 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주식시장에서 전체적인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이 사이즈로 봤을 때는 그건 커질 것이다. 예,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네. 최근에 이제 머니투데이 나온 기사에서 이제 종목을 좀 점검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네. 버텨도 갈아타도 빠진다. 뭐 삼내카 맴돌아 개미지옥에 빠졌다고 돼 있던데 네. 코스피 보유국의 상위 10개 종목의 투자자 수익률이 네. 삼성전자, 뭐 카카오, 네이버, 현대차, SK하이닉스, 대한항공, LG전자, 카카오뱅크, 두산, 에너빌리티, HMM 평균 수익률이 다 이렇거든요. 네. 이런 이미지 보시면 혹시 부장님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저도 뭐 요번에 이건 10월 14일 날 자료인 것 같은데요. 네. 그전에도 뭐 요런 자료들 이렇게 보면서 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더 낮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다른 것도 다 빠졌어요. 다른 것도 다 많이 빠졌고요. 근데 네. 사실 삼성전자만 바라보면은 전체 지수보다 덜 빠진 거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종목들, 개별 종목도 많이 빠진 거에 비해서 개별 종목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빠진 게 뭐냐면요. 그 메타버스라고 해서 아. AR, VR 얘기했던 거. 네네네. 그런 데들은 뭐 10만 원짜리 2만 원 되고 뭐 그래요. 미국도 비슷하게 그 소위 그 테마형 성장주들 네. 뭐 마이너스 80%라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그런 게 더 많이 빠졌다라는 거는 저는 뭐 동의하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 개인 투자들이 뭐 그렇게 바보스러워서 이런 것들을 선택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걸 보면서 몇 면을 보면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현대차, SK하이닉스, 뭐 대한항공 이게 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종목을 샀을까를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네. 생각할 때 두 가지 관점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는 모두 다 알고 있는 대형주들, 모두 다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의 주식을 사면 안전하다라는 인식을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주에 있는 주식을 샀을 때 그런 주식들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오르겠지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단 수익률 측면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저도 지난주 토요일 날 아는 형님과 운동을 했는데 네. 운동을 저녁에 이제 저녁 먹으면서 자기가 하고 자기 아는 분이 네. 주식 투자 안 했었는데 네. 아, 운 좋죠. 안 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빠지면 네, 네.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하는데 저보고 그럼 이제 지금쯤부터는 시작해도 되지 않겠냐. 그렇겠냐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은 삼성전자 사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네. 이제 그러면서 왜냐면 똑같이 지금도 하는 사람도 그냥 삼성전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일 안전해 보이고 성장 중인 것 같고 다른 주식은 잘 모르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가실 때는 그러면은 그냥 전체 기업에서 한 10개 종목만 한번 뽑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추천 좀 해줘 관심 종목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우리 그 증권사 직원이나 아니면 소위 전업 투자자라고 하는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전업 투자라고 그냥 단기 거래만 하는 게 아니고 장기 투자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주식들을 가지고 있느냐?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기업이 지금 현재 2,500개 정도가 좀 넘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코스피 코스닥에도 뭐 미국 시장은 엄청나게 더 많은 거고 우리나라 안에서만 보더라도 2,500개가 넘는 기업에 또는 그런 주식들이 있는데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국민주라고 하고 모두 다 알고 있는 주식을 그냥 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빠졌다라는 개념보다는 잘 모르니 대기업의 주식을 샀거나 아니면 남들이 좋다라고 많이들 흔히 회자되는 주식을 그냥 산 것뿐이에요. 그런 주식들 중에서 어떤 거는 지수보다 상대적으로 좀 잘 버틴 게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지수보다 더 많이 빠질 게 있는데 지수보다 더 많이 빠진 것들은 아마도 시장에서 회자되는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뒤늦게 들어간 거죠.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비교를 하나 드려볼게요. 예전에 현대증권이 없죠. 네. 옛날 현대증권에서 코리아 펀드라는 걸 팔았어요. 코리아 펀드에서 엄청나게 인기였거든요. 나중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손실나고 거의 유명무실하고 그거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미래에셋에서 중국
펀드, 인사이드 펀드. 네네네. 인사이드 펀드 했을 때 처음에 그해 플러스 80% 막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냈어요. 나중에 엄청 안 좋아졌던. 그 나중에 들어갔던 사람들 마이너스 50% 60%에 네. 다 손절매가 나왔고, 네. 손절매 안 한, 근데 더 손실 났어요. 왜냐면은 돈이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면은 그 있는 주식을 팔면서 환매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수익률이 안 좋아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슬금슬금슬금 사라지고 사라지는 거군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뒤부터는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뒤부터 있었던 유명한 사모펀드, 유명한 펀드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회자되는 방송에 많이 나오셨던 네. 그런 펀드들 있잖아요. 마이너스 60% 이상 다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도 지금은 또 뭐 유명무실해졌잖아요. 네. 왜 제가 펀드하고 이걸 비교를 해드리냐면요. 네. 아,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지금 미국이 지금 요즘에 막 변동성이 크고 미국의 성장률이 더 빠지는 이유는 이건 제 경험상 캐시우드 때문에 그런 게 더는 상당 부분만 있다고 생각해요. 캐시우드의 아크케이 펀드에서 물론 성장형 펀드라고 하지만 ETF이긴 하지만 네. 너무 공격적으로 성장주만 하는 거예요. 너무 공격적으로. 뭐, 해지도 안 해. 아니면 가치주 일부 사는 것도 아니야. 그냥 맨날 준비되어, 뭐, 테슬라 뭐 좋은 주식이지만, 아무튼 계속 그것만 사면서, 어땠습니까? 2021년도에 수익률이 플러스 100% 막 플러스 8%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0%잖아요, 올해요. 인기를 끌어서, 한참 인기를 끌었을 때 나중에 들어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역사적 경험이거든요. 이 주식들 안에서도 뭐 카카오뱅크도 그랬을 네. 거고, 뭐 카카오도 그랬을 거고, 엄청나게 인기였잖아요. 2020년 올라가면서 2021년도에. 그랬을 때 모두 다들 이것뿐이 없어. 이게 대세야라고 했을 때 뒤늦게 들어간 부분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지 않나. 네. 왜 보면은 HMM도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나게 인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을 바라볼 때 기업의 가치나 그러면 네. 또는 1년 후에 2년 후에라고 보다도 지금 현재 인기 있는 주식을 사는 경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시거나 증권회사의 창고에 가서 저 펀드 하나 들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교육을 아예 그렇게 받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특히 창고에 가시면은 이렇게 펀드들을 우리나라에 쭉 나열을 해요. 나열을 하고 이 펀드의 지금 현재 설정액이 얼마고 지난 3개월, 6개월, 1년 동안의 수익률이 얼마고 그래서 인기가 있고 수익률이 얘가 제일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수익률이 지금 현재 제일 좋은데 들어갔을 때 손실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늘 당부를 드리는데 이제 시작한 지 조금만이 안 돼서 네. 설정액이 아주 크지도 왜냐면 설정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익률이 낮아지거든요. 설정액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이제 막 스타트하면서 좋아질 수 있는 펀드를 찾아야 되거든요. 네. 이해 요 말씀은 여러분 이해하시고 공감이 좀 되시죠? 주식도 똑같이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시장에서 완전히 회자되고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주식을 사는 경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그래서 궁금한 게 아까 코리아 펀드든 뭐 미래셋이든 캐시우드님이든 예. 뭐 마이너스 60% 80% 예. 사실 근데 이분들이 뭐 투자 성과와 관계없이 어쨌든 투자 고수분 전문가이잖아요. 네네. 왜 이분들 선절매라든가 뭐 종목 교체라든가 이걸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마이너스 80% 60%까지 맞는 거는 예. 너무 개인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뭐 네. 사실 뭐 저도 운영을 합니다. 근데 네.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게 네. 그 있어요. 그 전문가들의 제가 요번에 지난번에 책 소개도 드렸지만 네. 제 책에 전문가들은 정말 주식 투자를 잘할까? 그 전문가의 오류 뭐 이런 책의 내용들을 썼는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네. 자기 확신, 자기 오류에 빠지는 게 이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가 어떤 펀드를 설정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수익률을 했던 투자 철학이 처음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투자 철학이 쉽게 바뀌지 않는 거죠. 이렇습니다. 캐시우드를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 얘기를 하면 너무 좀 네. 민망하니까. 캐시우드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은 성장주가 간다. 성장주 폭락하면 더 사야 된다. 맞아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끝까지 살아남으면 성공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네. 생각해요. 근데 펀드라는 거는 끝까지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요. 왜냐하면 돈이 빠져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펀드들은. 돈이 들어와야지 그걸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그래도 캐시 지금 아크케이가 잘 살아남는 이유는 뭐냐면 돈이 들어오나 봐요. 계속 살 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시사합니다. 만약에 우리 개인이 그런 행동을 똑같이 했는데 나는 레버리지 안 익히고 현금으로 했잖아요. 끝까지 내가 그걸 고수해서 가져갔을 때 성공할 개연성이 충분히 굉장히 높다고 봐요. 확률적으로. 그런데
기관들이 운영하는 펀드들은 그렇지 못해요. 기계적 로스컷도 있고요. 버티지 못하고 돈이 개인들이 빠져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운용의 돈이 나중에는 고갈되면서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이, 지금 질문은 그 사이에 빨리 그러면 위험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위험 관리를 하는 펀드 중에 대표적인 펀드가 네. 소위 말하는 패시브 펀드들 있잖아요. 패시브 펀드들은, 인덱스 펀드들은 왜 보시면은 말도 안 되는 멀티플 100배에서도 연기금 요즘에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막 사고. 어떤 건 막 폭락했는데 계속 팔고 이러잖아요. 네. 지수를 계속 맞추면서 그 지수를 추종하면서, 벤치마크 지수 추종하면서 가려고 계속 그런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펀드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빠져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외국계 롱텀 펀드들 있잖아요. 수익률이 높지는 않아요. 10년 지났는데 5%, 10년 지났는데 3% 그래요. 근데 그런 주식은 그렇게까지 빠지지 않아요. 그걸 계속 관리해가면서 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크게 빠진 것들은 어떤 거냐면 액티브 펀드입니다. 액티브 펀드. 액티브 펀드들이 한번 오르면 왕창 오르고 고수익이라고 우리 개인하고 똑같이 액티브 펀드들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하거나 매도하기 때문에 개인하고 별다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고객분이 오셔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전문가에게 돈을 맡기더라도 펀드에 맡기더라도 네. 분산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전문가가 롱런하면서 계속 수익을 냅니까? 그 슬럼프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맞는 시황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 맞는 시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황에서 이 사람이 잘하고 어떤 시황에서 이 사람이 잘하고 이래요. 네. 우리나라 펀드매들이 되게 좋아하는 요즘에 올해 우리나라 펀드매들이 엄청 네. 고생 많이 하거든요. 네. 손실 엄청나게 많이 났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펀드매들이 IT 주식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IT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물론 IT가 시가총이 높고 그래서 그렇지만 네. 근데 그런 성향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만약에 시장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면 내가 펀드를 두고 싶다 또는 누구한테 맡기고 싶다 그러면 지수를 추종하면서 지수보다 조금이라도 덜 빠지거나 조금이라도 더 이익 낼 수 있는 그런 패시브 전략을 가져가는 펀드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근데 시장이 막 올라가는 동안에는 패시브 전략하는 사람들은 플러스 10% 할 때 다른 것들은 막 50% 100% 나는데요. 그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펀드의 성향에 따라서 매니저들의 투자 철학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게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언급된 종목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면 카카오랑 네이버가 특히 많이 빠졌는데 마이너스 55.4% 카카오, 네이버가 마이너스 52.4%입니다. 네네. 특히 카카오는 주말에 또 사건도 있으면서 네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망도 했는데 네네.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 대답을 여러 군데서 질문을 주셨는데 상당히 네네. 어렵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당히 고평가된 속에서 네. 큰 상승을 한 상태에서 물렸기 때문에 네. 이렇게 뭐 대세 상승을 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이 우리나라 주식은 제가 여기 와서 김 작가님하고 얘기할 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주식이 10배나 하면 꼭 성토치는 그런 현상을 보이더라고요. 그건 잊지 말고 계세요, 여러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10배 나오면 이렇게. 그래서 왜 보면은 템버거란 말이 왜 나왔냐면은 그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종목도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저점으로부터 왜 그 차화정 이런 거 10배 났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그 제약바이오 종목들 네네. 그리고 아모레 화장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다 10배씩 얘기했어요. 10배 나면 다시 좀 돌아가는군요. 그 전에 2005년, 2006년도에 있었던 조선주 그 LG화 네. 그때 현대중공업 그래도 현대중공업 5만원에서 50만원 갔을 거예요. 그때요. 이상이 10배씩 가거든요. 네. 그래서 얘 공부 잘 보면은 얘들도 한 10배 정도 가요. 이렇게 대세 시세를 10배 정도 내고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는 이 회사의 이후에 이익성장의 잠입비 성장을 본 거잖아요. 네. 그걸 봤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꺾인 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쵸. 금리 인상이 되면서 성장주들에 대해서 꺾기 시작하면서 이게 네. 꺾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꺾이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금리 인상과 그리고 시장의 하락이 네. 첫 번째 원인이에요. 네. 첫 번째 원인인데 그 이후에 뭐 지난번에 화재 사건이 나오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나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지만 그런 것들 자체가 이해를 꺾여내리는 부분은 아니고 또는 얘가 막 분사해가지고 자회사를 상장시키고 그래서 기업가치가 훼손이 되고 또 거기에 있는 뭐 오너들은 주식 팔아먹고 나가고 별의별 사건이 진짜 많았어요.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이유는 금리 인상입니다. 그렇죠. 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얘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의 플랫폼 회사나 전 세계의 소위 성장주라고 하는 성장 IT들은 다 빠졌습니다. 거기에 네.
같이 빠졌다라고 보시는 게 첫 번째 맞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의 판단은 이후에 그러면 얘는 다시 이런 좋은 화려한 날이 올 수 있을까? 지금은 거의 이거 지금 팬데믹 시작할 때로 거의 돌아간 가격 아닌가요? 예, 원위치 한 거죠. 근데 뭐 종목별로는 이거보다 더 빠진 것도 있어요. 이거보다 더 많이 빠진 종목들도 이 사실은 있고, 뭐 이거 뭐 워낙 많이 빠졌지만, 네.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워낙 많이 빠졌지만 사실은 예전에 얘가 시장에서 가끔 빠지지 않았던 이거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따지면 안 되고, 그렇죠. 시작한 점에서 따져야 되잖아요. 거기 이제 그저 다 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4만 원이네요. 근데 4만 8천 원이니까 지금 저점이 얼마였어요? 46,500원이니까 이제 다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주식이 이러한 영화로운 시대가 얘가 다시 오느냐 안 오느냐? 네. 저는 긍정적과 부정적 두 가지를 말씀드려볼게요. 긍정적인 부분은, 네. 긍정적인 부분은 플랫폼의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는 거는 무시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잘 안 바뀌죠. 네. 그게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혜자, 펫도시의 경제적 혜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시장을 선점했거나, 네. 독과점을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기업의 장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카카오와 네이버를 이길 수 있는 다른 어떤 플랫폼이 나올 수 있느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네. 그거는 소위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온다라는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 그 테슬라를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고 애플을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애플의 아이폰이 굉장히 좋아 이런 걸 떠나서 스마트폰은 선점했잖아요. 아이폰이, 네. 선점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무한 성장을 한 거잖아요. 테슬라, 제가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테슬라도 그래요. 테슬라도 앞으로 테슬라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 있겠습니까? 토요타든 포드든 BMW든 현대차든 강력한 그리고 더 좋은 전기차를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테슬라는 전기차로 이미 선점했고 그리고 충성도 있는 고객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테슬라는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개념으로 카카오 역시도 지금 4,700만이 카카오톡을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전 국민이 다 쓰는 건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 전 국민이 난 카카오톡 안 쓰고 라인 쓸 거야, 딴 거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아주 중대한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이번 화재로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거는 화재는 얘의 결함이 아니잖아요. 화재가 난 거잖아요. 물론 화재가 났을 때에 를 대비한, 지진이 났을 때 대비한 어떤 장치를 부족하게 했다는 것에 지탄을 받는 것이지만 지금 그렇다고 카카오톡을 안 쓸 거냐 여러분들이 제가 아니 그건 아닐 거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지위가 있기 때문에 얘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자, 이게 긍정적인 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부정적인 면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애플하고 테슬라하고 비교를 좀 해볼게요. 물론 업종은 다르지만요. 애플은 맨 처음에 맥북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스마트폰으로 지금 10여 년, 20년 동안 독점적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애플이 가만히 보면요. 스마트폰의 전 체계적인 판매 대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근데 이익은 계속 늘죠. 그랬던 것은 뭐냐면 애플은 뭐 에이팟을 팔아먹고 또 거기에는 앱으로 팔아먹고 뭐 여러 가지의 충성도 있는 고객에게 주문해서 돈을 끌어내는 행위들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앞으로 애플이 새로운 도약을 맥북에서 아이폰이고 아이폰으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애플의 새로운 앞으로의 10년은 뭐가 될 거냐?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애플에서 얘기한 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애플카 하고 스마트 글래스 애플 글래스 네. 이걸 갖고 얘기를 해요. 애플 글래스라는 거는 그냥 글래스만 표현 생각하지 마시고요. 웨어러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웨어러블 스마트폰. 예전부터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기라는 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여태까지 우리 지금 웨어러블 디바이스 뭐 있어? 이런 손목시계 하나?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본격적인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시작되는 그래서 한동안 우리 메타버스 AR, VR 이런 게 각광을 받았던 거거든요. 거기 역시도 다시 기회가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제 부정적인 거고요. 애플은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믿음이 사람들이 있어. 그런 게 있거든요. 테슬라는 어떨까요? 테슬라 전기차는 앞으로 굉장한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굉장한 치열한 경쟁 구도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상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믿겨져. 테슬라는 지금 많이 빠졌을 때 사도 돼. 라고 얘기하는 거는 테슬라가 전기차를 많이 팔아서 이익이 많이 늘어날 거라는 부분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테슬라의 앞으로의 전기차를 많이 팔아서 이익 나는 부분들은 주가에 어마어마하게 반영이 이미 다 됐어요. 그게 아니고 빠졌을 때 테슬라가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더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테슬라에서는 또 역시나 테슬라의 자율주행 전기차 테슬라 카 그리고 우주항공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성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가 이게 가능성이 있고 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긍정적으로 한편으로 말씀드리면서 또 한편의 부정적인 걸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저는 카카오의 회사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고 부정적인 면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카카오가 그 독점적 지위를 그동안에 10년간 누렸고 그 오랜 동안에 그리고 작년 2020년부터 엄청나게 카카오의 이런 외연의 확장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향후에 테슬라나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처럼 향후에 이익 성장을 내려올 뭘 했냐라는 거예요. 골목 상권이나 뺏고 택시나 카카오티를 해가지고 카카오티에 저는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나요. 13,000원이면 15,000원이면 갈 거를 카카오티 여러분 타보시면 카카오티를 운영하시는 택시 기사분도 엄청나게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콜을 안 불러줘요. 10시 정도에 강남에서 택시를 타면 타보셨어요? 네. 10시 반에서 강남에 뭐 강남역이나 논현동에서 택시를 타면 15,000원, 2만 원 거리가 택시가 1시간을 기다려. 제가 얼마 한 달 전에도 그랬어요. 1시간을 기다려도 안 와요. 근데 계속 잡히는 건 뭐냐면 블랙 96,000원짜리 네. 105,000원. 등급이 다 나뉘잖아. 그 콜을 안 받아요. 제가 그냥 그건 그냥 제가 푸념을 삼아 갑자기 화가 나서 말씀드린 거고 카카오가 정말로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주면서 오히려 더 싸게 편의를 주면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뭔가를 보여줬냐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지금 카카오페이니 그리고 카카오뱅크니 하는 것들은 특히 페이나 뱅크는 규제산업이에요. 네. 그런 규제산업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모멘텀을 못 보여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남의 거 뺏거나 남의 거 뺏기거나 한 것이 아닌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확실하게 인지시켜줘야지 네. 바이아웃으로 얘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자율적으로 올라간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쯤 됐으면 카카오그룹 전체적으로는 확실하게 네. 그걸 보여주기 위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하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손실 투자자 비율이 네. 100%예요. 그렇겠죠. 이 기간에 사신 분은 다 마이너스라는 건데 카카오뱅크는 그렇겠죠.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저는 카카오뱅크 똑같이 지금 말씀드린 거 똑같이 보는데요. 네. 카카오뱅크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이거 논란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뱅크냐 아니면 플랫폼이냐. 그러니까 플랫폼이다라는 걸로 이제 예,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뱅크네? 왜 이제 와서 알고 보니까 카카오뱅크가 플랫폼이 아니고 뱅크야 그냥 왜 그랬을까요? 뱅크가 아니고 플랫폼이라는 걸 보여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확실하게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럼 아 보여줬다 편리성도 보여줬고 뭐 여러 가지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전 세계 플랫폼 회사들이 그냥 하고 있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획기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물론 말씀드렸듯이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뱅크는 규제산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런 게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이건 그냥 은행이네, 뱅크네. 그럼 왜 얘에 대해서 고평가를, 고밸류를 줘? 똑같은 거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외람된 말씀이지만 카카오톡이나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나 이런 데서는 특히 아까 제가 뭐 택시 갖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심지어 카카오 택시다. 그러면 일반 택시보다 더 싸게, 더 빠르고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이용자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이용자가 더 늘어나고 아 역시 카카오티가 제일 좋아. 모두 다들 카카오 택시가 제일 좋아 라고 하면서 거기에 부가적으로 신규로 뭘 어떤 서비스를 하든지 뭐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냥 기존에 있던 상권들 기존에 있는 장사를 그냥 플랫폼으로 만든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요. 이 카카오뱅크도 똑같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카카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너무 오늘 비판을 하는데 카카오뱅크도 이 뱅크가 아닌 플랫폼 회사로서의 신규의 어떤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없으면 쉽지 않을 거다. 좀 죄송스럽지만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개인 투자자 이제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자산 10억 원 이상 투자자 비율 상위 종목에서 이제 밑에 기사 내용을 보면, 자산 10억 이상 고객 이제 자산가들은 조선 바이오 2차전지 금속 철강주 중에 주로 투자했다. 수익률도 평균 대비 23포인트 높았다. NH 투자증권 개인 고객 계좌 265만 개 중에서 코스피 코스닥 상위 100개 종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7일 기준 자산 10억 원 이상의 고객 자산가 투자 비중이 1% 이상인 65개다. 65개 종목에 투자한 개인 투자의 평균 수익률은 역시 뭐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11.46%로 전체 종목 개인 투자 평균 수익률 -34.5%보다 나았다. 그거 다 있는데, 요게 자산 10억 원 이상이신 분들은 어쨌든 지금 다른 일반 고객들보다는 훨씬 수익률이 좋았던 거잖아요. 왜 좀 좋았다고 보시고, 여기 언급된 종목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그 뭐 삼성전자, 카카오 막 이런 것들을 개인 투자들이 제일 많이 샀는데, 손실률이 굉장히 크다. 그렇죠. 왜 그랬냐. 그냥 그게 제일 핫했고, 그게 제일 기업. 내가 아는 기업이고, 그랬다고 표현을 드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거하고 차이점이 여기 나타난 거죠. 저도 지금 말씀하셔서 지금 처음 봤는데, 사실 자산 10억 원 이상 뭐 돈이 많으면 현명한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자산이 높고 주식투자를 오래 경험했고 뭔가 고민을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신 분들은 여러 방면에 다방면에 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딱 그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럼 화면 보시면 고려아연, 이오테크니스 있죠. ITA 있죠. 바이오 삼성바이오로스 있죠. GS 지주사 있죠. 그리고 반도체 수 TCK 있죠. 그리고 복합 건축인 삼성물산 있죠. 파마 리서치 이런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파마 리서치는 필러, 필러 쪽 하는 거고, 한미약품 뭐 대표적인 거고, 케어제는 소재, 바이오하고 바이오하고 원재료예요. 재료, 바이오하고 식품. 이거 지금 거래 정지됐다가 기사 1층으로 살아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나노시스템제는 대표적인 2차 전지의 소재 있잖아요. 보시면 다 다르죠. 쏠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쏠림이 없이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는, 아까 그것도 다 다르지 않냐? 아니요. 아까 그거는 제일 유명한 기업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얘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거 이런 처음 들었네? 이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이분들은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공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유명하고 이런 걸 한 게 아니고, 기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괜찮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론적인 걸 빼고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그 말씀드렸고요. 증권사 직원들이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 들고 있을 것 같습니까? 주식을 조금 한다라는 전업 투자들이 그런 걸 들고 있을 것 같냐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공부했고 연구했고 했던 기업들을 추적하면서 종목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시황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들도 손실이 많이 났잖아요. 지금 뭐 한 12% 정도 평균적으로 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뭐 어떤 건 30% 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종목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특히 가치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종목으로 전업 투자자들 중에서도 종목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그게 물론 뭐 어느 정도 팔고 다시 사고 이런 것들은 해요. 제 주변에 보니까. 그런데 그 주식을 정말 끝까지 가져가면서 이익을 크게 내는 그런 거래를 많이 해요. 삼성전자를 끝까지 가서 이익 내면 되지 않겠냐라는 개념하고, 내가 어떤 기업을 연구해서 그 기업을 끝까지 가져가서 그걸 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건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했던 것은 뭐냐면, 이게 성장이 있던 아니면은 이익이 있던 아니면 당시 테마가 있던 어떻든 간에 이들은 그냥 유명하다고 지금 핫하다고 산 게 아니고, 이 기업들을 보고 산 차이점이 가장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이런 주식을 샀을 때 아마 아까 봤던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의 그분들이 보유했던 기간보다 이건 짧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걸 전업으로 투자를 하시는 그런 분들은, 전업 투자자 또는 전문 투자자, 우리나라는 전문 투자라는 용어를 쓰는데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전문 투자자라는 그 아예 제도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금액 얼마 이상. 그리고 교육 얼마 이상 받았고, 그리고 거래 금액 얼마였고, 그러니까 주식을 좀 해봤으니까 좀 위험한 거 해도 돼. 라는 표현을 이제 전문 투자라는 그 표현을 쓰는데, 전문 투자자들이 단기 거래를 하진 않지만, 단기 거래를 하진 않지만, 주식을 사서 계속 들고 가면서 그렇게 잘 하지 않아요. 장기 투자할 종목은 따로 있고요. 따로 있고, 이슈에 맞춰서 거래하는 것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이점이 확실히 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지금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됐던지 아니면 제 이 종목들의 면면을 보면은 전부 다 따로의 이슈가 다 달라요, 지금요. 전부 다 다른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따로 공부해서 그런 종목들을 샀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부하고 샀냐, 그냥 샀냐, 그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장님 보셨을 때 혹시 이 중에서 괜찮게 보신 종목이 있나요? 지금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평균 수익 0.5라고 돼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뭐 고물가고 고금리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주식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TCK 같은 경우는 30%나 거의 28% 마이너스 나 있잖아요. 왜 IT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 중에서도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이익이 없이 그냥 플랫폼이기 때문에 또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올라왔던 거는 다시 마이너스 80% 돼서도 다시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익이 있는데 시황 때문에 또는 섹터가 지금 안 좋아서 그래서 빠진 애들은 올라갈 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얘들을 보면서 이익을 하나하나 체크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 이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금도 여러분 화면 보세요. 이오테크니스가 IT잖아요. 네. TCK IT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IT가 제일 안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한미약품, 파마리서치. 이게 바이오 아닙니까? 제약바이오. 네. 그동안에 우리 시장에 제일 좋았던 게 양대축이 뭐예요? IT랑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예요. 이 둘이 지금 제일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 둘이 제일 좋을 거냐? 앞으로 바이오가 제약바이오가 다시 시대가 온다. 아예 반도체가 다시 시대가 온다. 물론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가장 높고 그랬던 시장이 오를 때 이쪽이 가장 빠르게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얘네들보다 더 세고 더 강한 섹터가 나올 거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디서 나올까는 아까 뭐 서두에 조금 말씀을 좀 나눈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계 쪽이나 전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안에 좀 애매한 주식들도 있어요. 근데 언급은 드리질 않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어떻든 종목 공부를 하고 이거는 산 거다. 딱 보기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수익률이 좀 좋았던 이제 자산 시범에 산 분들과 아닌 분들의 차이는 좀 공부해서 있긴 했었다. 우리 그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져 있으니까 괴롭고 힘들고 짜증도 나시겠지만 우리 영국 그 개인 투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짐 슐레이터. 짐 슐레이터라는 뭐 제가 책 광고를 할 수 없고 그분은 이제 책도 그래요. 그랬어요. 그 줄루 투자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도 소개 드린 것 같은데 줄루 투자법. 우리 개인 투자들이 펀드 매니저처럼 애널리스트처럼 어떻게 기업을 그렇게, 물론 애널리스트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기업을 뭐 완벽하게, 우리가 그 분석해가지고 기업을 가지고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널리스트만큼 잘할 수는 없잖아요. 또는 펀드 매니저처럼 막 세계 경제 지표를 알고 막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하고 막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펀드 매니저처럼 그렇게 돈도 많지 않아요. 그들은 요거 해놓고 좀 안 되면 또 돈이 더 있으니까 또 그거 갖고도 운영 위험 관리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한정된 자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게 한계이긴 해요. 그런데 그 줄루 투자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펀드 매니저들이 기관 투자가들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A라는 주식을 만 원에 샀는데 야 이거는 최소한 3만 원은 가야 돼. 난 5만 원까지도 봐. 이렇게 본인이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8천 원까지 떨어지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됩니다. 펀드 매니저는 팔아야 돼요. 기계적으로. 근데 우리는 안 팔아도 되는 게 장점이면서 또 단점이에요. 그렇죠. 더 빠지면 단점이고요. 그런데 이 짐 슐레이터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개인 투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주변에 잘 아는 기업이나 내 네트워크 안에서 지인이 운영하는 잘 아는 기업이나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게 나는 바이오에 있어. 또는 나는 뭐 2차 전지 쪽에 일을 하고 있어. 반도체 일을 하고 있어. 그랬을 때 자기가 이 기업들을 딱 보면 아, 저 기업 괜찮아. 제 후배 중에 한 명도 어떤 애가 있냐면은 그 뭐가 되냐면 인터넷 보안 회사에 다니는 회사예요. 비상장 회사인데 얘가 인터넷 보안이나 인터넷 소프트 회사가 뭐 있을 때 제가 물어봐요. 그 회사 어떠냐? 요즘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잘 알아요. 그렇게 자기가 잘 아는 쪽의 기업을 선택을 해서 그 기업을 계속 추적하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장기 투자하면서 어느 때는 팔고 어떨 때 사고 그러지만 그 기업에 계속 한 곳에 집중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줄루 투자법이라고 하면 아프리카의 원주민 부족 중에 줄루라는 부족이 있는데 자기 와이프가
리더스 다이저트의 한 페이지짜리 줄루 부족에 대해서 그걸 읽고 와서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줄루 부족에 대해서 자기가 전문가처럼 설명을 하더라. 그걸 보면서 야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 내가 잘 아는 매매 기법을 하든지 내가 잘 아는 기업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걸 추적하면서 계속하는 게 맞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냥 잘 모르니까 대기업에 사고 또 안전하게 보이는 대형주에 사고 또는 모두에 좋다고 사는 이런 투자는 그냥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실패하면서 하는 매매이고요. 실제 시장에서 성공해서 물론 그 사람들도 실패하기도 하고 우여곡절이 있지만 네. 결국은 성공해서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고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사람들은 시황 물론 보지만 네. 시황 보지만 자기가 아는 기업에 굉장히 집중해 있고 굉장히 고집스럽게 그 기업을 끝까지 들고 가면서 거기서 큰 수익을 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증권 업계에서는 이름만 돼도 아는 난다긴다 하는 막 그러니까 소위 뭐 몇백 몇천으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초 고마용은 모르겠지만 뭐 몇백억 몇천억 벌었다는 투자자들이 있어요. 네. 전문 투자자들이요. 그 사람들의 계좌를 보면은 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을 자기가 연구해서 그 기업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 주식을. 그러니 그 기업을 알고 투자하느냐 모르고 그냥 시장에서 인기 있으니까 샀냐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특히나 지금 질문을 주셔서 지금 요 말씀을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네. 시장이 3,30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 2,200포인트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떨어질 개연성도 있고 위기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시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여하튼간에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흔히 밖에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만나보면 김 작가님이 밖에 사람들하고 만나보면 주식시장 어때요? 뭐 주식시장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나요? 대부분? 요즘도 이게 어렵다고 하죠. 어렵다고 하죠. 그만하고 싶다고. 그렇죠? 네. 근데 이만큼 빠졌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팔고 나간다고 합니까? 약간 뭐 버틴다는 사람도 있고. 버틴 사람이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만큼 빠졌는데 지금 좀 사면은 이제 기다리면은 이거보단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단 말이에요. 많죠. 네. 많죠. 그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시황은 저는 이제 시황을 여기서 더 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동감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시황은 이제 그만 논하고 금리나 물가 이런 거 그만 논하고 지금은 지수가 이만큼 빠졌으니까 이제 만일 조금이라도 시장이 반등을 주거나 시장이 터닝하면서 시장이 좀 안정화됐을 때 나는 뭘로 돈을 벌 거냐 나는 어떤 종목을 가져갈 거냐 네. 여기에 지금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시점에는 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부장님과 이제 여기서 오른다면 뭘로 돈을 벌 것인지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여쭤봐야 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뭐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 4분기 특히 뭐 투자 포인트랑 그래도 눈여겨봐야 될 변수만 한 번만 딱 집어주신다면. 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와서 저는 요즘에 이제 방송 이곳저곳에서 하니까 비판도 네. 받고 또 제가 실수한 부분도 있고 많이 그렇습니다. 또 후회되는 부분도 있고 네.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또 늘 후회스럽고 또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또 극복하고 그렇게 우여곡절해서 27년간 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와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그 흐름을 맥을 통해서 쭉 봤을 때 아, 너무 복잡하면 실수하더라. 단순화시키기 맞지 않을까. 단순화시킨다면 뭘로 단순화시킬 거냐. 네. 시장은 금리와 환율로 움직인다. 네. 그러면 그냥 다른 거 말고 금리와 환율만 보고 거기에 맞게 그냥 하자. 금리가 오르면은 오른다고 하면 기준금리 올리면 시장이 빠진다고 하는 원칙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왜 작년에 금리 인상하고 올해 초에 금리 인상하는데 안 팔았냐 후회스러운 거죠. 네. 그런데 그거는 그때마다 지금은 달라 내 건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결국 단순화된 원칙을 만들어 놓고 그 원칙을 내가 지키느냐. 지킨 사람은 돈을 벌었고 네. 지킨 사람은 롱런을 했고 성공한 거고 지키지 못한 사람은 고생하는 거고 네. 고생해서 또 다시 후회하고 그러면서 또 다시 끌어올리고 다시 수익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그 밑에서 흔들리고 그 밑에서 레버리지 써가지고 아웃되거나 아니면은 꼭 안 좋은 건 겹치기로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안 좋은 거는 뭐냐면 마지막이니까 말씀드리면 네. 지금 상황에서 제일 안 좋은 건 경험상으로 볼 때요. 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자산 가격이 떨어져요. 이자도 더 내야 된대요. 주식도 많이 빠졌어요. 네.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반토막 났고 난 팔지도 못할 것 같아. 네. 코인도 빠져서 조금 해봤는데 코인도 빠졌어.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 기업들은 뭘 하냐면은 외환위기 때도 그렇고 리먼 때도 그랬고 감원합니다. 명예퇴직하고 감원합니다. 그렇게 되고 기업들이 안 좋아지면 내 수입이 줄어들고 갑자기 옛날에 상호종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그러면서 이제 기업에서 물러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들어오는 수입은 없죠. 자산은 가격은 다 내려갔죠. 그러면은 제일 먼저 파는 게 보통은 뭘 파냐면 주식부터 팔아요. 그러면 못 버티고 아웃되는 거죠. 밑에서 아웃되는 거거든요. 네. 밑에서 아웃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다 못 견디고 이러면은 네, 뭐 보험도 깨고 그리고 뭐 부동산도 어떻게든 정리해야 되고 빨리 해야겠다. 이렇게까지 주식시장이 많은 게 올라도 실물 경기는 안 좋아지는 경우를 그동안에 이렇게 미국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경기 침체가 온다고 했을 때는 꼭 그런 게 왔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될 가능성을 생각을 하면서 주식 측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주식을 팔아야 된다, 어떻게 된다. 이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그런 여유를 좀 만들어, 그 버퍼를 만들어 두면서 이 시기를 내가 지나가면은 나는 다시 수익이 나요. 이 시기를 못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시기를 못 지나가는 사람은 거기서 그냥 도태되는 거거든요. 이 시기를 내가 지나가는 준비를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많은 경험을 하셨고 또 주식에 해박하신 분들께는 정말 죄송스럽지만 그리고 주식 저보다 그래도 후배들이거나 뭐 동생들이거나 하는 분들이 주식시장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고민이 많으시다면은 저는 동생에게 만약에 제안을 한다면 권고를 한다면 그렇게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네, 부장님 말씀대로 지금 힘든 시기를 모든 분들이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나뵌 손님은 교보증권 박병찬 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